안녕. 들어오시나 안녕. Hello. 안녕하세요. 오늘 스케줄을 끝내고 집에 와서 인스타 라이브를 잠깐 오랜만에 제가 또 핸드폰을 바꾸고 나서 한 번도 인스타 라이브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스타 라이브를 오랜만에 켜봤습니다. 다들 뭐하고 계셨나요? 벌써 11시 반이잖아요? 곧 있으면 이제 좀 이제 잘 시간이거든요? 잘 시간인데. 다들 뭐하고 계셨는지? 응? 밥은 먹었냐고요? 네. 아까 그 촬영하면서 밥 먹었어요. 숙소에 누구누구 있냐고요? 다들 있나? 아, 아직 촬영 안 끝난 사람도 있고. 근데 곧 끝날 거예요. 몇 시에 잘 거냐고요? 저는 사실 오늘은 모르겠어요. 인스톨레이션 좀 하고 씻고 자면 1시쯤 되지 않을까요? 하이 도영. 하이. 음악이라도 좀 틀어볼까요? 음악을 틀까요, 말까요? 지금 방이 되게 방이 좀 더러워요. 아니 여기 옷을 사실 정리를 안 했어요. 옷 정리를 안 해가지고 좀 더러운데. 그래서 사실 여기가 그나마 보이는 부분이 깨끗한 부분이고 사실 옆에는 너무 더러워서 방을 보여줄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다구요. 오늘 스케줄을 하면서 아 그리고 아까 이게 인스타 라이브를 한다고 매니저 형한테 얘기하니까 매니저 형도 인스타 라이브 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녕 인사 형 안녕 이름 얘기해도 돼요? 오늘 스케줄 하면서 이런 이런 약간 이런 거 사진 찍는 기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찍었어요. 보여줄게. 이거 찍고 이런 것도 찍고 귀엽게 잘 찍었죠? 헤헤헤헤. 무슨 얘기를 하지? 무슨 얘기를 해야지? 잘 있다는 소문이 날까? 저기 밖에까지? 응? 무슨 얘기를 해야 재밌는 라이브라고 소문이 날까? 양도 부탁드립니다. 양도
어떻게 하는 거야, 양도는? 양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무슨 얘기를 하지? 17.9만 명이 보고 있어. 18만 명 보고 있다. 보스가 어때? 무슨 말이지? 노래 불러줘요? 노래? 노래 뭐 불러줄까요? 아, 그러면 우리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음악, 우리 음악 같이 듣자. 그러면 차라리 음악을 같이 듣자. 일단 카카오톡 알림 좀 끌게요. 내가 되게 좋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되게 좋은 걸로 바꿨단 말이에요. 우리 방에 그냥 서라운드로 이쪽에 하나 있고 저쪽에 하나 있고 저기 침대 머리맡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되게 또 제가 그 음악을 하루 종일은 안 듣지만 그래도 음악을 내가 만약에 나한테 그 도움이 되는 그 소비가 뭐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음악을 그 스피커를 블루투스 스피커를 바꿔야겠다. 그리고 형이 줬던 그 스피커는 사실 버렸고, 아 버린 건 아닌데 여기 있는데 아니 왜 이렇게 화면이 자꾸 그거가 되지? 어 뭐야? 방금 뭐였지? 일단 제가 듣고 싶은 건 이겁니다. 어제도 써서 보냈는데 라이브가 있구나. 라이브 한번 들어볼까? 진짜. 아 내가 또. 너무 귀여워, 고마워. 너도 귀여워. 고마워. 건강하세요. 너도 건강하세요. 내가 요즘 이 노래를 진짜 계속 막 진짜 막 복잡스럽고 막 너무 시끄럽고 이럴 때 그냥 에어팟 끼고 이거 들으면은 진짜 힐링이어가지고 요즘 많이 들어요, 이거. 근데 진짜, 와, 그런 거 있잖아요. 뭐지? 그 팬들이, 뭐였더라? 아, 그 팬들이, 팬분들이, 막 소나무, 내가 좋아하는 그런 취향이나 이런 게 되게 늘 똑같을 때 뭔가 소나무다, 막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음악을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넬의 김종환 선배님께서 이 노래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와, 나 진짜 소나무다. 소나무다. 와, 나 진짜 내 취향 봐라. 나 진짜 이게 나 진짜 소나무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노래는 이승기 선배님의 소년 길을 걷다라는 노래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내일 김종환 선배님께서
오늘 TMI는 녹화를 굉장히 많이 했고, 이거 사진을 이거 찍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찍어서 이거 찍은 게 유튜브 뭔가 프리미엄 미안 방송용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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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프리미엄 안 했어요. 죄송해요. 핸드폰 했는데 패드는 안 했네. 뭘 들어볼까? 아, 이것도 한번 들어봐야지. 내가 이거를 얘기를 안 하는 게더 어색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 시즈니들이 나의 안경 쓴 모습도 기대하고 기대할 때 좋아하니까 살짝 써볼게요. 괜찮으면 좀 쓰고 있고. 어때요? 괜찮아? 안경 쓸까 말까? 벗을까? 쓸까? 쓸까 벗을까 얘기해줘. 쓰고 있을까 벗고 있을까 어떻게 할까? 다들 인사만 하지 말고 아빠카바르 하이 이렇게 하지 말고 쓸지 말지 정해줘. 어? 아주 좋아? 진짜? 예. 도영 어디 있냐고? 나 여기 있는데. 써, 알겠어, 고마워. 쓸게. 쓰고 있어, 알겠어. 쓸게. 쓰고 있어요, 알겠어요. 쓰고 있을게요.
또 무슨 음악 들어볼까?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캐롤로 내가 요즘에 또 최근에 진짜 많이 듣는 거 있거든. 이거지. 다섯 번째 크리스마스 떠돌이 꽤나 잘 어울리지. 유후후 선물은 필요 없어. What I want for Christmas 널 위해 나 불렀던 그 노래가 이렇게 또 맞으며 함께 불러. I feel alive 운 바람에도 새로운 꿈 함께 꾸면 가능한 걸. 겨울의 빛 밝은 네 목소리 하늘까지 들릴 수 있게 해. 유후후 유후후 좀 더 특별한 이유. You're the one I want for Christmas 널 위해 나 불렀던 그 노래가 이렇게 또 함께 불러. I feel alive 차가운 바람에도 돼줄게. 엎어지게 따뜻하지. 그래왔지 오직 널 위해 나 불렀던 그 노래가 년이 지나 이렇게 또 맞으며 함께 불러. 탔죠? 오빠 이거라면 잠들지도 몰라. 핸드폰 들고 보다가 잠들면은 코에 박아가지고 코에 멍든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해서 울 거야.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 간지러워. 아, your voice. Thank you. 너희 노이라고 많이 부르네 나를. 겨울의 빛또 뭐 들어볼까 음악을 우리 같이. 약간 나긋나긋하네 지금 분위기가. 도영 포즈를 취할 수 있니? 스크린샷을 찍고 싶어요. 별걸 다 알겠어 해볼게. 어때 괜찮아? 괜찮아? 좋아? 찍고 있어? 약간 요런 바이브. 찍고 있어? 어때 괜찮아?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도영인 천생 아이돌 땡큐. 근데 아이돌도 내가 봤을 땐 내 생각에는 하다 보면 되는 것 같아. 처음에는 저도 막 뭔가 데뷔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뻔뻔함이 사실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점점 사람이 뻔뻔해지더라고 나이 들고 하면서.
나이도 들고 또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약간 띡 누르면 바로 띡띡띡띡띡 바로 나오거든. 그런 느낌이더라고. 제가 그리고 또 스포를 하나 하자면 오늘 녹화한 것도 그렇고 또 앞으로 제가 하는 일도 그렇고 우리 시즈니들이 연말을 되게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또 건강하게 요즘 밖에 나가서 놀고 이런 놀거나 뭐 모임을 갖거나 하는 건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까 사실 저희도 뭔가 녹화하고 이럴 때 사실 녹화하고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 거 자체도 좀 이렇게 정말 안전한 일이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최대한 뭔가 그래도 약간 이런 컨텐츠라든지 이런 이런 것 여러 개를 또 제공을 하고 또 그 요즘 시국에는 더욱더 뭔가 그런 많은 볼거리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많이 또 드려야 하는 게 또 저희 일이기도 하니까 최대한 저희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끼리는 되게 조심하고 뭔가 되게 뭐 일하는 그 순간에는 아니지만 그 대기하고 있거나 그럴 때는 무조건 약간 어디 뭐 복도를 다닐 때나 그럴 때는 무조건 마스크 끼려고 하고 있으니까 조심히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최대한 조심조심